안녕하세요. 해진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핫하게 달군 PDS 다이어리 2024 버전이 나왔습니다. 우와!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23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이어리 부문 29주 연속 1위를 했던 다이어리가 이 PDS 다이어리였습니다. 아니 진짜 신기한 게 1년형 날짜 박혀있는 다이어리인데도 어떻게 계속 판매 1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PDS 다이어리의 매력과 그다음에 2024년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언박싱 해보면서 살펴볼게요. 드르륵. 자,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비닐을 까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잘 보면 홈이 파져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칼을 맞춰서 쭉 그으시면 손상 없이 비닐 뜯으실 수 있습니다. 와우! 언제 봐도 너무 예쁜 이 종이 포장 보이시죠? 자, 이제 이거 열어야 되는데 열 때 이게 잘못 열면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때는 이 칼로 이렇게 칼로 살짝 이렇게 들면 잘 열립니다. 짜자잔. 저는 이런 종이 포장 처음 봤어요. PDS 다이어리 처음 샀을 때. 이렇게 슝 열면은 짜잔. 이번에 새로 간지가 추가되었어요. 이번 버전부터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기록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이제 과연 그럴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이 간지는 이렇게 책갈피 겸으로 종종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포장지 버리고 인기쟁이 PDS 다이어리 등판했습니다. 이 커버가 이탈리아산 인조가죽인데요. 너무 멋있죠. 1년간 사용하면 약간 요런 사용감이 나오는데 이 가죽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소장감이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에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여기 책등에 2024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PDS 다이어리 여러 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딘가 보관을 해둘 텐데 이 책 등에 있는 날짜 보고 아, 2024년에 어떤 한 해를 보냈지 하고 이렇게 픽해서 보시면 됩니다. 좋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리 내부 살펴볼게요. 딱 펼치자마자 이렇게 사용 가이드가 나옵니다. 여기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가이드 보시면은 작성에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영상에서 작성 방법까지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기면은 날짜 나오고 짜잔! 요렇게 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현재 나의 중요 가치나 아니면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메인 문구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을 적기 어려우면 여러 문장을 적으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편지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퓨처셀프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후에 나에게 편지 쓰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기면 룩백, 룩포워드 페이지가 나옵니다. 룩백은 한 해를 돌아보고 룩포워드는 내년을 계획하는 곳인데요. 이거 작성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룩백에다가 이렇게 작년에 했던 일을 편하게 씁니다. 이거를 쓴 다음에 끝이 아니라 이거를 카테고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채널에 대한 카테고리, 그 자기관리, 그 다음에 내 업무에 대한 카테고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데요. 이 목표 세우실 때 카테고리별로 문장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문장화를 시키는 순간 목표가 구체화가 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까지 생각해보는 근본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너가 이게 목표인데 이 목표를 이뤘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쓰는 곳입니다. 꼭 수치화가 되거나 그렇게 엄청나게 측정 가능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어떤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올해의 나침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거와 관련되고 있는가 이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PDS 다이어리를 쓰시면 훨씬 유익하실 겁니다. 나 혼자 목표 잘 적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단톡방에서 같이 목표를 적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단톡방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에서 자세한 설명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넘기면 이얼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얼리 페이지는 그냥 큼직큼직한 일정 적는 곳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큼직한 일정 아니어도 사소한 일이어도 돼. 그냥 행복했던 날을 다 적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1년 요약 페이지 나오니까 아 진짜 그 뿌듯함이 남다르고요. 추천! 그 외에 뭐 등산이나 독서, 기상시간 같이 본인의 좀 중요한 핵심 테마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좀 추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먼슬리는 이렇게 1월, 2월, 3월 넘어가서 11월, 12월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져 있고요.
원슬리도 마찬가지로 일정 적는 곳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특이한 사례 하나 공유드리면 저희 단톡방에 매일매일 다른 명언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명언을 날짜에 맞춰서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기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 트래커 부분이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꾸준히 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떤 날은 했고 안 했고 그런 패턴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트래커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작년 버전에는 3칸이었는데 올해는 5칸으로 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넘기면 PDS 메인 페이지, 위클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플랜두시 여기 적혀있죠? 본격적으로 PDS 가까이 가기 전에 이 위클리 페이지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여기는 일주일에 어떤 걸 할지 좀 계획해보는 페이지인데요. 제가 여기 잘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잘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일주일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저희 맨 처음에 아까 목표 페이지에서 이렇게 목표 세웠잖아요. 이 목표를 이 목표에 대한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여기다 계획을 짜주시면 좋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끼리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달성하기 위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 이번 주에 뭘 할 건지를 이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실 때 뭐 하면 돼 하는 완료형 업무가 있는 반면에 주 3회 운동하기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했다 안 했다 여부를 완료만으로 체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칸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체크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넛지가 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목표 필사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표를 계속 써야 된다, 상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목표 써놓고 매주 이걸 쓰기만 해도 목표 필사도 좀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기도 되고요. 여러분 이거 써놓고 안 보시는 분들 많으셨죠? 이렇게 매주 이 카테고리 갖고 와서 쓰시면은 목표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외에 이 목표와 관련되어 있진 않지만 내가 뭐 해야 되는 일들, 약속들 같은 거는 이 아래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앞쪽 페이지는 이렇게 적었으니까 이제 데일리 칸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PDS 다이어리는 플랜두시의 줄임말이에요. 여기가 플랜칸, 계획하는 칸이고 두 칸, 실행한 거 기록하는 칸이고 C칸이 피드백하는 칸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칸이 무엇일까요? 두두두두두두두 플랜칸입니다. 플랜칸. 대부분이 두 칸이라고 생각하시건 C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플랜칸입니다. 왜냐면 플랜을 하냐 안 하냐가 그날의 실행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게 플랜이 시간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오늘 뭐 해야지가 아니라 나 이쯤에 뭐 해야지 하면서 시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뭐 전날 밤이든 아침이든 플랜칸에다 오늘 하루를 대충 어떻게 보낼 건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 중요한 거는 요 세 개 목표에 관련된 계획을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적어주시면은 상기가 되겠죠, 한 번 더. 그래서 그냥 마냥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렬하게 인상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아 나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라는 인식 때문에 찝찝함이라도 쌓여가지고 다음 실천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면 손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에는 그 실제 실천한 시간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맞춰가지고 내가 해당 목표에는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따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C에다가는 오늘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점 그리고 감사할 점 같은 거 적어주시고 좀 방해 요인 되었던 거, 뭐 친구 놀자고 했다, 너무 피곤했다,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서 하루 피드백 하면은 전 조금씩 더 발전하는 내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작성하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계획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매주 성장하는 주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월까지 위클리가 연속으로 나와 있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메모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이 목표 관련된 걸 적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를 들면 이렇게 1분기에 각 목표별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큼직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막 각 목표별로 내가 어떤 걸 실천해볼지 1년치 전체 투두리스트를 적어보는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메모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메모까지 다 넘기고 나면은 이렇게 예쁜 수납장이 있는데 여기에 스티커 담아놓기가 정말 좋아요. 사소한 행복이지만 스티커 담길 수 있는 요거 이거 아이디어 누구예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PDS 다이어리 앱을 속속히 들여다봤는데요. PDS 작성 가이드 좀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좀 같이 작성하는 분들 함께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PDS 다이어리 단톡방을 올해도 오픈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발전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일단 다이어리 작성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그룹의 좋은 작성 사례, 그리고 저희가 좀 추천하는 작성 방법 등을 계속 드릴 거니까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PDS 라이브입니다. 이제 PDS 단톡방에 오신 분들한테만 링크가 뿌려지는데 그 라이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1시간 강연, 1시간 Q&A 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Q&A 시간에 이 저명한 연사들, 업계 전문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강연 하나만 보는 것도 몇만 원씩 받는데 이거를 격달에 한 번씩 다이어리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공한다니까 이제 가성비가 장난이 아니죠. 세 번째는 주제별 준반상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끼리 소통하고 모이는 시간을 줌으로 마련을 해드릴 건데요. 1년에 한 3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달라지는 점들은 좀 관심사별끼리 모으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은 취준생인 분들 이렇게 좀 주제별로 모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훨씬 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네 번째는 오로다 데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동기부여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오로다 데이가 근데 뭐 하는 행사냐면은 신영준 박사님의 미니 강연 그리고 저희 단독방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성장을 이루신 분들이 자기의 성장을 공유하는 자기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발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기부여를 잘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고 같이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스토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발표 뭐 창피해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싶다거나 연사가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조금 성장한 걸로 발표시켜주지 않거든요. 저희한테 꾸준히 성장했고 다이어리 쓰면서도 발전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사연자를 뽑아가지고 같이 대본도 검토해드리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꿈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해보시고 이걸 아예 목표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이때 저거 발표하기 위해서 6개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날 미니 행사로 서로 같은 그룹에 있는 분들끼리 인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단톡방에서 보던 분들을 실제로 보는 게 되게 반가워하시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챌린지 하우스입니다. 저희가 23년 단톡방에 주기적으로 챌린지를 열었어요. 뭐 감사일기 챌린지 한다, 습관 챌린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챌린지 하우스라는 조그만한 웹페이지를 만들어드렸어요. 거기서 내가 열심히 인증한 기록을 볼 수 있는 도장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였는데 올해는 얘를 조금 더 재밌게 발전시켜서 가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단톡방에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단톡방 신청은 PDS 2024 다이어리 구매하신 분들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더보기에서 링크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올해는 딱 시즌에 맞춰서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부스를 작년보다 살짝 줄였습니다. 그래서 품절되기 전에 PDS 다이어리 얼른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S 구매 링크도 더보기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목표를 세우는 거나 목표를 세워도 꾸준히 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PDS 다이어리와 PDS 다이어리 단톡방으로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